안녕하세요. 블랙스미스입니다. 오늘은 지그를 사용해서 가공해 볼 건데요. 이게 오늘 사용할 지그. 그냥 대충 테이프로 감아줍니다. 한 번만 사용할 거라서. 우선 지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고정 시 힘 조절을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. 볼록 튀어나오고 안에도 휘고 이렇게 되면 불량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불량이 조금 덜 나는 방법으로, 안전한 방법으로 가공합니다. 이렇게 끼워서 조여주면 안전하게 고정이 돼요. 이러면 불량 날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.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. 그냥 안에 끼워주면 돼요. 가공 전 0점을 잡아줍니다. 0점은 Z축 0점인데 0점을 기준으로 엔드밀이 뚫고 내려가서 가공합니다. 가로 이동이 X축, 세로 이동이 Y축, 높이 이동이 Z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공품 두께는 1.5mm인데 1.5mm랑 1.5T랑 똑같은 말입니다. 가공 파일은 깊이 1.8mm로 보냈습니다. 이게 X축, 이게 Y축, 이게 Z축. 가공 후 모습입니다. 왼쪽이 가공 전, 오른쪽이 가공 후. 홀 조금 넓히는 것밖에 가공할 건 없어요. 전체적인 작업 모습입니다. 이렇게 100개 정도만 가공하면 끝나요. 한 20개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50개 정도 넘어가면 점점 생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80개 정도 가공하고 이제 약간 익숙해질 때쯤 끝납니다. 어쨌든 이렇게 100개는 무사히 가공을 마쳤습니다. 다음번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블랙스미스였습니다.